뜨거운 이슈를 조명하고 주장과 심정을 들어보는 시간, 이슈와 갈등, 변입니다. 지난달 20일 상공회의소 발전협의회라는 모임은 2013년 시카고 한인축제의 적자가 $19,000, 또 모기지 $19,000, 홈에쿼티 $25,000, 재산세 미납금액 $15,000, 건물 수리비 등 $90,000 정도가 현재 상공회의소의 빚으로 파악됐다고 복수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의 책임이 권영철 전 회장에게 남겨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카고 한인축제를 지휘하고 2년간 상공회의소를 이끌었던 권영철 전 회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의 이야기, 변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큰 장소로 옮겨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그 돈이 지출이 됐고 그래서 127,317불이 수입 명세서고요. 지출 명세서는 133,500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수입 명세서에도 작은 금액들은 뭉뚱그려서 뽑았고요. 2,500불 이상 들어온 분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뽑았고 그 다음에 지출 명세서도 역시 2,500불 이상 나간 것만 세부적으로 뽑았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공개된 거는 19,000불 정도가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약 한 12,000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000불 정도가 마이너스 낸 걸로 돼 있고 특별한 거는 텐트 회사나 이런 데하고는 아직도 네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 지불을 아직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25,000불은 제 전전 회장이신 조찬조 회장께서 어느 회장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만들어서 25,000불을 그분이 뽑아서 어디다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 때 25,000불이라는 빚을 쳤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그분이 사인한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6장으로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전부 다 그 조찬조 회장님께서 사인하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 25,000불이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분한테 뭐 책임을 지우거나 물어보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돈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제가 무슨 돈을 많이 쓴 것 마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프로퍼티 택스가 한 번 마지막 2분기 거를 제가 그건 안 냈습니다. 그거는 다음 회장님이 내셔도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1월 이후 3월인가까지인가 그래요. 그 내는 게. 근데 그 신문에나 이런 데는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세 번이나 밀린 걸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시겠지만은 프로퍼티 택스가 밀려 있으면 축제 못 치러요. 시에서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로퍼티 택스 제가 다 냈어요. 그리고 12월 이후로 다 12월 그 저 두 번째 거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 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 인수인계 받을 적에 마이너스 15,496불로다가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프로퍼티 택스도 안 냈고 그래서 제가 즉시 제 개인 돈으로 8,000불을 입금시켜서 프로퍼티 택스 해결하고 그때부터 사무총장 월급, 인턴 월급 등등을 제가 전부 끝날 때까지 제 개인 돈 또는 이사회비 그 다음에 멤버십 피로다가 충당해가면서 2년 동안 빚 하나도 없이 제가 이끌었습니다. 우리 그 상공회의소 계획에 의해서 상공회의소 돈 제가 거의 다 썼습니다. 제가 쓴 돈이 10만 6천 불입니다. 그거에 쓴 돈에 대한 내역도 제가 지금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체크를 제가 발행을 했고 개인 사비를 10만 6천 불 지출하셨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 사비 지출한 내역서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5,000불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 제 체크 번호까지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리턴 체크를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그 시카고 한인 상공회의소 발전협의회라는 그 유령단체가 자생을 했어요. 생겼어요. 그러나 그 시카고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대행이, 이명현 회장 대행이 있는데 왜 한인 상공회의소 발전협의회라는 유령단체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나 받고 그러고 싶어서 하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그 참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발전협의회라는 데서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4월 15일 한 이 뭐 어떤 금액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4월 15일까지 연락을 달라. 저 그거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그분들이 저한테 상급기관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서 우리 한인 우리 동포들한테 인준을 받은 무슨 단체도 아니고 도대체가 저는 그거 그냥 묵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으로는 제발 좀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든 공적이든 제가 그 적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